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아홉 번째 강의로 자아 이상의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올렸다시피 프로이트는 초자아, 이고 그리고 이들을 말하고 또 자아 이상을 말했는데 자아 이상과 이고에 대한 관계성 또 슈퍼이고와의 관계성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아 이상에 대한 해석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사회에도 널리 알려진 켈빈 홀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55년에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자아 이상을 초자아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자아는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것과 다른 하나가 바로 자아 이상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런 설명을 하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로부터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인식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아 이상은 부모가 도덕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것을 하려는 욕구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이상은 프로이트가 초기에 설명한 이고와는 상관없는 초자아의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러한 켈빈 홀의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또 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상관계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로부터 많은 부정을 받았는데요. 초기에는 독일의 미첼리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1969년에 아버지 없는 사회, Society Without the Father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이분의 이론에 따르면은 자아 이상을 초자아의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대칭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다. 그랬으니까 초기에 프로이트가 1923년에 발표한 그 이고와 이드에 관한 책에 따르면은 오히려 이고, 에고 혹은 에 가까운 것으로 설명을 했고요.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의 이 상반된 혹은 대칭이 된 프로이트가 초기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려는 욕구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화면에 제가 The Ego Ideal, Ideology and Hallucination이라고는 저의 책 표지를 올렸는데요. 저 책은 사실은 저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근데 저의 전공이 사실은 이고 아이디얼입니다. 그런데 이게 The University Press of America에서 1992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켈빈 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미첼리히의 이론을 따라서 이고 아이디얼이 초자아의 대칭 개념으로 이해해야 옳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 더 이제 명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좀 자아 이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은 자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의 만족을 위한 욕구라고 할 때는 프로이트가 초기에 이야기한 이고 혹은 에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플레이쇼 프린시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초자아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그대로 리얼리티 프린시플, 소위 현실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정신분석학에서 자아이상과 초자아의 문제 혹은 이고와 초자아의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정신분석학의 전반적인 흐름과 이론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핵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끔 제가 그 정신과 의사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직도 프로이트의 초기 디 이고 이드에 대한 1923년에 출판된 인간 심리 구조에 대한 최초 이야기를 따르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관계 이론의 흐름을 조금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명쾌하게 자아의상의 문제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